전율이 이게 전율입니까? 소름입니까? 오, 나 짜릿짜릿 찌릿해. 놀라움이 지나치고 또 오사감을 느끼고. 아, 지금 무슨 뭐 귀신인 것 같아요. 오. 그렇죠. 예. 오. 현실 아닌 것 같죠? 예, 지금 그냥 꿈꾸는 것 같아요. 것 같아요. 예. 아니, 우리 막내 카라의 지영 양은 너무 놀라서 계속 치마를 올리죠. 아. 와. 와. 아, 너무 놀라서. 너무 놀랬으면 네. 치마가 다 내려갈 정도니까. 치마를 치고. 도전하는 아름다운 청년 이정수 씨에게 여러분의 응원의 박수가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웃음과 눈물로 시청자들과 함께 토요일 예능의 1등공 신스타킹 2013년 추석을 맞아요 전국 팔토킹을 열었던 가디언스님 그 첫 번째 순서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 1999 하나 둘 셋 때는 1964년 어두운 밤하늘 아래 희미한 가로 등불이 애처로운 남녀의 그림자를 비추고 있었던 그때 가녀린 수내는 수일의 파직가랑이를 꼭 잡고 용서를 구하고 있었던 것이었던 것이었다 수일씨 용서해주세요 수일은 눈물을 삼키며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안고 모질게 말을 던지는 놔라! 놔라! 순애는 사정없이 흔들어대는 수일의 다리를 꼭 잡고 꼭 잡고 꼭 잡고 있다가 도와주는 것이었다 쓰러지는 수일을 보면서 순애는 애처로이 흐느껴 보는데 어머 어머머머 어머머 수일씨 수일씨 캐릭터 이거 일로 와라고 일로 와봐 와라 하지만 그녀는 실은 웃고 있었던 것이야 어머머머 실은 웃고 있었던 것이야 어머머머 그때 멀 가을바람에 시린바람 속으로 아련히 들려오는 한 소녀의 외침이 있었던 것이었으니 찹쌀떡 메밀의물 턱 사세요 찹쌀떡 소녀를 처음 본 그 순간 수일의 눈은 동공이 커지고 어머. 지금보다 두 배는 커지고 어머 어머 더 커지고 가슴은 쿵쾅쿵 자신도 모르게 이끌려가는 수일 그렇다 수일을 이끌게 한 것은 그것은 바로 찹쌀떡이었다 수일은 찹쌀떡 손에 손에 이끌려 찹쌀떡을 한 개 먹고 두 개 먹고 하나 더 먹고 그렇다 수일은 공복이었던 것이었던 것이었다 그것을 본 순애가 한마디 하는 것이었으니 괜찮냐? 야, 너 괜찮니? 너 뭐니? 그냥 먹으면 맛만 먹는다. 그때 그녀를 지켜보고 있던 김중배가 등장하는 것이었어. 아주 놀고들 있구나. 순애, 울지 말고 나랑 가자. 중배는